새끼. 그런 의미에서 마셔. 응? 자, 마시고 싹 다 잊어버려. 예스만 예스. 난 알면서 모르는 척 아닌데 그런 척 내숭 같은 거 못 떨거든. 내숭 가식 거짓말 그딴 거 딱질색이야. 난 너한테 관심 1도 없거든. 한마디로 영혼까지 반할 수 있는 여자 있었어. 그런 여자가.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날 좋아하게 할 수 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지만 그러긴 싫다.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을 가져도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비켜. 귀찮게 하지 말고. 너 이렇게 죽으면 나 어쩌라고. 아, 대체 누가 죽는다는 거야? 너. 나? 내가 왜? 안 죽어. 하여튼 오지랖 쩔어. 진짜 네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랬지. 상상력 투철구. 웃지마. 너 웃을 때 진짜 예쁜 거 알아? 사귀잖아. 좋아해. 좋아한다, 예리. 예리야. 한예리. 한예리. 그만하라고 좀. 금요일에 영화 보러 갈까? 그래, 좋아. 나는 너랑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을 하고 싶어.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는 강남 한복판을 너와 함께 느릿느릿 걷고 싶어. 같이 한강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타보고 싶어. 그러다가 잔디에 퍼질러 앉아서 시시껄렁한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지. 안 내매진다, 가위가위보. 아유, 어떡하냐. 이걸로 퉁쳐. 응? 이쁜 얼굴 눈에 새겨두었다가 밤새 계속 떠올려야겠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좋아한다. 윤호는 한 줄이를 좋아해요. 누가 들으면 내가 양다리라도 걸친 줄 알겠다. 아까 네가 한 게 양다리야. 맞아요. 김선호라고 그랬어요. 김선호가 잠적관계 3년 전이라고 했어. 아, 설마. 그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수행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는 계격살인마야. 저기 소설을 찾고 있는데.